안녕하세요. 모토야 김재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천안에 위치한 우리 캠핑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국내 최초. 처음 이제 미국에서 또 수입한 트럭 캠퍼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랜스 트럭 캠퍼사에서 트럭 캠퍼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노스 스타 캠퍼라고 똑같이 미국에 소재한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 1950년대 정도에 아마 회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트럭 캠퍼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요. 노스 스타 캠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랜스 캠퍼 트럭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기존에 그 랜스 사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랜스 트럭 캠퍼예요. 이제 보시면 벙커가 되게 높지요. 높게 설계되어 있는데 반면에 노스스타 캠퍼에서 생산하고 있는 트럭 캠퍼는 보시는 것처럼 벙커 쪽이 되게 이렇게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랜스사하고 노스스타 캠퍼사하고의 어떤 그 디자인적인 차별점을 구분하시겠죠. 자, 두 번째 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를 실어서 체결하는 견인차의 또 차별성이 있습니다. 랜스사의 그 트럭 캠퍼는 대부분이 포드 F 시리즈의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150, 250, 350 이러한 픽업 트랙에 실리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는 렉스턴 칸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콜로라도 모델인데요. 이두 모델의 노스스타 캠퍼는 딱 이렇게 실력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차들을 갖고 계신 소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노스타 캠퍼를 언제든지 구매해서 장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외형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역기역자 방식을 갖고 있는데 요 벙커 쪽이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쪽에 있는 뭐 안테나랄지 에어컨이랄지 이런 부착물들만 싹 떼내면 요게 지하 주차장에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측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트럭 캠퍼다 보니까 이렇게 체결을 해서 주행해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얘하고 견인차를 별도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 에트우드사 걸 썼는데 지금은 해피잭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건 렌스사도 마찬가지 해피잭을 쓰고 있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수직 하중이 개당 1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모서리에 4개가 있으니까 4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전동으로 전부 다 오르고 내릴 수 있게끔 해서 얘를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가 있고요. 자, 지지대 바로 위쪽이에요. 위쪽에는 루프라인, 들어 올려지는 루프라인, 그 루프를 딱 단단하게 몸체하고 결속할 수 있는 버클이 이렇게 네 군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측면에는 또 이렇게 카라반도어 있고요. 후면은 요번에 우리 캠핑에서 그 노스스타 캠프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테일램프가 있는데 한국식 테일램프를 한국 에디션으로 적용을 해서 설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미국식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이제 전면등이 다 되어 있는데 주황색, 빨간색 계통으로 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테일램프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옆쪽으로는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분배가 아니라 가스통이죠. 가스 수납함이에요. 지금 10kg짜리가 안에 지금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출입구 같은 경우는 후면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겸 안전, 이중 안전장치죠.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주행 중에도 이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면은 이제 많은 이 단자들하고 그다음에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청수 주입구입니다. 청수 주입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전 인입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냉장고 열기 배출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 온수, 냉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샤워기 되겠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그 히터 들어갈 때 히터 열기 배출하는 열기 배출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들어 올려지는 저 루프는 과연 어떻게 들어 올릴지 한번 저희가 들어 올려지는 과정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프 텐트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동 버튼이 또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누르면 내려오게 됩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텐트를 올리고 내릴 때 조작감 괜찮아요. 여기 아까 이제 이 출입구에 있었던 요게 이제 요 빔인데요. 요 강철 빔 안쪽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별도의 강철 빔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이 안쪽으로 이제 수납되는 형태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갈게요. 내부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이제 낮잖아요. 출입문 자체가 좀 작아요. 폭도 그렇고 높이도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머리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안쪽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좀 비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저희가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쪽 루프 텐트가 올라가는 거 쭉 보여드렸는데 아, 이거 올라가니까 이 안쪽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내부 높이가 아, 2m 10 정도가 나와요. 내부 높이가 2m 10이 나오니까 랜스 트럭 캠퍼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좀 더 높은 그런 높이를 확보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엄청나게 헤드룸이 여유가 있죠.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 덕분에 굉장히 또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에서 보니까 사주 방식이 아니라 이 별도로 이 세 개의 리프트 업되는 그러한 그 지지대가 있어요. 이쪽 하나, 둘, 침대 중앙부에 딱 차의 중앙부에 두 개가 있고 출입구 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지대가. 자, 이쪽 내부 구성 볼게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통로가 이게 보면 한 70 정도까지 나오네요. 바닥 이쪽 입구가. 그리고 거실 공간 쪽은 한 97cm 정도 이쪽 거실 바닥 공간이 나오게 됐는데 글쎄요. 이게 보통 한 70 정도 되면은 카라반에서 이 통로가 대략 한 70 정도 이렇게 700mm 정도 너비를 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좀 넓게 생각된다는 게 이 안쪽에서 들어올 때 출입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입구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디귿자 형태의 소파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소파 공간이 있는데 뭐 차가 워낙 작으니까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앙증맞게끔 이렇게 작게끔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대신 얘는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회전이 가능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조금 벤치마킹을 해볼 만합니다. 이런 구조의 테이블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되네요.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편의성이 높은 그런 테이블을 반영을 했습니다. 소파 공간은 제가 봤을 땐 딱 두 명 앉으면 좋아요. 이쪽 중앙부에는 앉기엔 되게 어렵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옮겼을 경우는 앉을 수는 있겠죠, 이쪽에. 근데 그게 아니라 테이블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놓는다든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맨 처음에 기본 형태로 딱 놓았을 때는 마주보는 형태로 앉아서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에는 소파하고 테이블은 침대로도 변형이 가능해요. 한번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침대로 이제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얘는 180 정도가 나오네요. 길이는 180이 나오고 폭은 80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176이니까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우면 야, 저 정도 신장이 딱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길이는 그러니까 180 정도 되면은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한 176 정도, 저 정도 신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눕기에는 뭐 큰 침대 공간으로 사려고 됩니다. 뭐 누웠을 때 질감은 괜찮아요. 되게 푹신푹신한 질감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잘 되어 있는 그런 침대인 것 같습니다. 자, 맞은편은 주방이 위치하고 있어요. 노스타 캠퍼 66600 SS 모델에는 사실 이제 화장실은 없습니다. 뭐 이동용 변기 가지고 뭐 외부에서 사용하든 하는 이제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
주방은 괜찮아요. 화장실이 없는 반면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일어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게끔 되어 있어요.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은 좀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남성분들이 많이 조리를 하시니까 요리하시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6인데 뭐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한 그런 높이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높은 게 좋더라고요. 낮으면은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제 혼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체험을 하는데 주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싱크, 그다음에 도마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수전은 이제 별도로 있죠. 옆쪽으로는 가스레인지가 위치해요. 뭐 어차피 미국 그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가스를 사용하죠. 오토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국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때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수납함, 수납 공간 제공됩니다. 위쪽으로도 제법 큰 사이즈의 수납 공간이 제 안에 뭐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긴 한데요. 뭐 여유가 있네요. 이 안쪽으로 전부 수납 공간이 지금 제공되는 거니까요. 이 위쪽은 이제 외부에서 이 안쪽으로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 공간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통로 공간을. 그러니까 외부에 내려서 지지했을 경우엔 이제 이렇게 이쪽 별도의 서비스 도어를 통해서 물건을 넣고 뺄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가스로 돌아가는 히터 배출구예요. 바로 옆쪽으로는 냉장고예요. 도메틱 사이 한 9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의 냉장고가 바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위쪽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뭐 도착해서 목적지에서 여기 짐을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엔 좀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쫙 하고 펼치면 이 앞쪽까지 딱 펼쳐지게 되면 뭐 이쪽에 누워서 이쪽에 뭐 노트북을 놓고 뭐 본다든지 저쪽에 앉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면 좀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건 좀 한번 아쉽긴 하는데 하여튼 이걸 들어 올리면 화장지입니다. 미니 화장대가 제공되죠. 그래서 거울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물건, 화장품 같은 거랄지, 뭐 아니면 뭐 태블릿이랄지 스마트폰도 이 안에 넣고 주무실 때는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 이런 구성을 제공을 하네요. 자, 외부에서 아까 코리안 레지션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픽업트랙이 차고가 높습니다. 이 루프라인 차고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에 미국산 트럭 캠퍼를 장착하게 되면 거의 이렇게 맞닿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한 픽업트랙에 적합한 높이를 확보한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보통 미국식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이제 전면등이 다 되어 있는데 주황색, 빨간색, 계통으로 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테일 램프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부 쪽에서는 이렇게 220볼트 소켓, 한국 우리 실정에 맞게끔 220볼트 소켓을 아예 미국에서 딱 적용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침대 설명해 드릴게요. 침대는 이렇게 높잖아요. 껑충.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오르고 내리는 거를. 여기 보시면 아까 소파, D자, 역 D자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척자부, 발로 밟고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척자부 밑으로도 이런 형태로 수납공간이 또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공간 작다 보니까 어지간한 공간들은 다 수납함을 두는 그런 구조를 택했습니다. 침대 밑공간도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은 길이가 긴뭐 낚싯대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뭐 제법 많은 양의 물건들을 침대 밑면 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건 뭐 유압 방식으로 다 되어 있어서 가볍게 내리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도 또 이렇게 수납함 다 제공이 되고요. 오디오 시스템도 이쪽 침대 밑면 쪽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침대에 올라가 볼게요. 이 침대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미국 친구들 워낙 신체들이 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두 사람 더 이쪽으로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 좌우 쪽으로도 좀이 여유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은 랜스트럭 캠퍼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는데 수납함, 캐비닛 타입의 수납함을 이렇게 얘네들은 제공을 해요. 위로 들어서 밑쪽으로 넣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좌우 쪽으로 두 개씩 총네 개가 제공이 됩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수납함이 제공이 되죠. 앉았을 때이 앉은 키가 우리가 좀 크긴 한데 동양인들이
글쎄요, 요게 지금 앉았을 때는 한 70, 한5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조금 이 공간은 좀 낮아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누워서 주무실 경우에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텐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메쉬 창들을 다 둬가지고요. 좌우, 그 다음에 이쪽 앞쪽 헤드 쪽, 그리고 저쪽 출입구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이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창이 총 6개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이제 포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납 여기 안쪽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곳도 하나 두 군데 정도가 제공되네요. 네, 이상으로 그 노스스타 캠퍼의 600 SS 모델 저희가 자 리뷰를 해드렸는데, 정말 자연하고 이렇게 살갗이 맞닿는 그런 감성 캠핑을 원하시면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정도 수준의 트럭 캠퍼는 정말 괜찮은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 요 공간이 조금 아쉽네요. 침대 사이즈 될지 이런 건 기가 막힌데, 높이가 좀 낮다는 거. 600 SS 모델의 판매 가격은 처음 이제 출시하는 그 모델이어서요. 조금 마진은 좀 약하게 잡고 좀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9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실버라도랄지 렉스턴 칸 픽업 트럭이 있으면 3,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바로 트럭 캠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나머지 기타 전기 관련된 부분, 뭐 가스 뭐 이런 부분들, 청소통 이런 부분들은 직접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겠대요. 이상으로 제가 오늘 노스스타 캠퍼의 600 SS 트럭 캠퍼를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그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제법 나쁘지 않은 선택의 종착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